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아침 제 발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이분과 함께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저희에게 정말 높은 인사이트로, 사실 이분 말씀만 잘 들었어도 제 지금의 계좌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굳이 안 듣는 바람에 별로 안 좋은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정프로 미안해. 왜냐하면 윤지호 센터장님 내가 전담 마크를 하다가 프로가 네. 자기가 해보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옮겼다가 정프로한테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서 네. 아침에 모신 이유가 저도 한번 대가 전산해보려고. 네, 대가 전산. 네. 아주 방송은 듣는데 왜 저는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우리 센터장님. 저는 팬인데요. 그러세요? 예.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셨어요. 언제 한번 제가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나 뭐 지금 뭐 방송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베스트 저 기관 영업 하시는 분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냐고. 그건 지금. 아니고 제가 아침에 모닝 미팅을 주제라는데 한 분이 저한테 지금 어디 전화 좀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외부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적인 얘기를 여태 바로 말씀하니까 당황했네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윤지호 센터님 얘기를 제법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황관이라는 게 너무 고착화되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3주 전에 나오셔서 저녁에 야 그때만 해도 언택이니 뭐 개별 이런 종목들이 전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지금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 수출 관련 대형주 중에 뭐 현대차라든지 혹은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좀 지금 봐야 되고 여름에는 그거를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위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냥 뭐 잘한 것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6월 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고배를 드셨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다가 멈췄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우리가 주식의 전망이라는 게 포캐스트라고 하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던지는 거예요. 미래에 앞서 던져서 막 낚시하듯이 우리가 그 징후를 내는 건데 방금 전에 정프로님도 말했지만 아까 어떤 인사이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비저블하게 보이는 걸 갖고 하는 관측이라는 표현을 써요. 옵저베이션이라고 하고 인비저블한 걸 갖다가 언비저블한 걸 갖다가 보통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하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단을 하셨거든요. 네, 늘 놀랍니다. 현장을 갖다가 관측만 하신다면 너무 노이즈에 휩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은 안 따라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통찰하시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시작하다 보면 원래 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또 비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그 6월 달에 왜 그러면 가다 말았을까? 그때는 이익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변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중요하다, 환율이 중요하다, 뭐 매일매일 우리 아침마다 경제 지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또 김동완 소장님 뵈니까 특히나 캠피처 책 갖고서 제가 신과학계에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렇죠.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캠피처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소음에 불과한 지표들을 끝없이 쏟아내고 사람들은 쓸모없는 지표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매크로 지표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강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론은 후행적으로 설명을 해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뭐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또 산으로 세버렸는데 길로 그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침 시간인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파스타 가게를 연다고 가정을 해보면 금리도 중요하죠.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뭐 원재료 수입할 때 환율도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경제정책도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두 분께서 파스타 가게 열려고 하면 그 입지를 찾아다니겠죠. 그렇죠. 거기 보면 뭐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 뭐 보증 뭐라고 그러죠? 그 약간 자리세 뭐 이런 게 있다. 깔세냐 뭐 그런 게 왜 있죠? 권리금. 그 뭐 권리금이 왜 있죠? 그 자리가 소위 기대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anticipate earning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안 좋고 죄송한데 네. 기대 이익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만약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파스타는 거기가 명란 파스타를 개발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럼 그 파스타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이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네. 유동성도 말하고 아까 제가 약간 일찍 와서 들었지만 기대 이익의 방향인데 예. 6월에는 기대 이익의 방향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예. 지금 확실히 방향이 잡혔다는 거죠. 그 방향성 때문에 제가 그때 아마 3주째 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대세진들에서 들어보시면 그때 가장 독특했던 게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꼭 찍었죠. 자동차 산업. 왜 그러냐면 자동차 쪽은 4, 5월이 안 좋았고 예. 6월이 좋아졌고 예. 제가 요즘 깜짝 놀랐는 게 여기에 우리 프로 댓글러도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아, 저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일요일 같이 하는.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구란 차장. 근데 이제 아마 그럼 왜 프로 댓글러예요 거기가? 아, 제가 설명이. 댓글 같은 걸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래. 다다르게 재미로 이렇게 했던 그렇구나. 건데 근데 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끼리도 얘기하다 깜짝 놀란 게 저희 담당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계속 탐방을 다니면서 뭐 제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리서치 네. 베이스 투자가 유리한 건데 유지웅 애널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신차 스케줄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결국 그게 뭔가 숫자로 여름에 나타나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포캐스팅을 한 거죠. 앞을 던져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7월에 수출이 어떻게 나왔죠? 자동차가 감소세가 한 자리에서 급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4, 5월은 안 좋았지만 6월은 좋았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7, 8군 더 좋아지겠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가 자체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 주가를 구성하는 어떤 환경 내지는 변화의 방향, 특히 기대이익의 방향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까 예. 그 정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찰할 수만 있다면 예. 우리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첫째는 가을보다는 여름이 이게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7, 8월에 열심히 주식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예. 그래서 그때 위험 뜨거운 여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결론은 뭘 살 거냐예요. 뭘 살 거냐. 근데 여기서 바벨 전략이라는 걸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그림을 가져왔는데 예. 바벨은 뭐냐면 이쪽에 카카오 네이버가 있다 치면 예. 항상 소장님도 저한테 가끔 뵈면은 카카오 팔아 삼성전자 사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갖고 가시고요. 예. 배터리도 가져가시고요. 예. 바이오도 좋은 거 골라서 가져가시고 근데 성장 중에 맨 밑바닥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IT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성장 중에 이거는 싸요. 그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겠죠. 그런 대형주들이 수출주가 돈다면 수출가 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전략하는 사람들은 저희 신중호 팀장도 여기 나왔었는데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그 가능성, 매크로를 보고서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있고 가치주를 본다면 예. 자동차가 제일 실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 밑에 조선, 은행, 뭐 소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처럼 이 두 개를 들고 가는데 이쪽에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 IT 하드웨어, 이쪽은 제일 좋은 거, 자동차. 아. 이걸 두 개를 비중을 늘리자는 얘기였고요. 아, 예.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 모든 종목을 다 삽니까? 예. 중간에 좀 어중간한 내수업종, 예. 어중간한 중소형주 예. 이건 팔아서 줄이고 예. 이걸 가져가면 이게 올라갔다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 하면서 지수는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서 세미나 할 때는 좀 자세히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제일 답답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갖고서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갑자기 아까 정포롱님께서 인사이트 얘기하신 말을 자꾸 한 비유를 들게 되는데 제가 가끔 좋아하는 표현이 주식시장은 백미러 보고 운전하라는 표현을 저번에도 자주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백미러 보고 운전하면 앞이 안 보이죠. 전형적인 후행적 지표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저는 보통 채권 베이스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강세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는 좀 인과관계를 너무 따지시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오를 이유는 안 사야 될 이유는 100만 가지 그렇죠. 이상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소장님이야 이제 이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네. 항상 이렇지 않아요. 장이 좋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나는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장에서 강세장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강세장 끝을 물어보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알 수 없죠. 근데 더 지속될 거는 보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갓길 이거는 고속도로를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고속을 달릴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혼자 안전운전하는다고 60km로 가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고 나죠. 보통 자기는 아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안정적 운영을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요. 더 위험한 거는 역주행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고버스 투자 이런 고버스. 그거는 그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자산을 투자하는 게 나은데 제가 놀라는 거는 네. 이런 강 시장이 뭐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혼자만 먹으려는 생각이 있죠. 뭐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쭉 간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통 복권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쉽게 사람들이 주식을 이해할 때 복권 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피터 린치는 회사 소유권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네, 네. 그런 시장에 접근한다면 아침에 좀 갑자기 말을 좀 급하게 했는데 아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안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주식 어땠는지 확인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면 견딜 수 있으실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해하셨을 거고 몇 가지가 근거로 보는 데이터 제가 PT 자료 내용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 PE는 PER은 비싼가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은 2009년 10년을 많이 비교해요. 2010년에 보면 PER이 거의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아 비싸다. 예. 그럼 2010년에 어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총 비중이 뭐가 높죠? 제일 높게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요. 그런데 예. 2010년에 시총 비중이 뭐가 높았냐면 RAT도 물론 높았지만 산업재, 소재, 금융이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비싼 섹터들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밸류가 비싼 섹터가 커져서 올라온 거지 예. 절대적으로 2010년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간단한 데이터지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데이터한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들 같다. 그냥 아 그때에 비해서 너무 비싸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과연 성장주, 이 바벨의 이쪽 축에 있는 성장주가 무조건 비싸다는 건 사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던져버려야 되냐. 던지면 흔들리겠죠, 시장. 예. 여기서 만약에 카카오 네이버가 제가 아예 현대차와 기아차와 삼성은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무너져버린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도주가 무너진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무너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장주의 상태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가 상대적으로 싼 것도 맞고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비싸요. 오른편에 아래 보시면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이 얼마 어젠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태웅 대표가 여기 나왔더라고요. 저랑 매우 친하니까. 매우 친하니까. 아 근데 뭐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분 같지만 이 운영업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 옛날 미래에스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펀드를 운영하셨죠. 간판. 하여튼 그래서 김태웅 대표가 했던 말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전에 뭐 친한 사이니까 뭐 센터장님 뭐 하더니 하여튼 카카오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오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했던 말이 김태웅 대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언제였어요 그게? 그게 한 좀 됐죠. 그러니까 꽤 됐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강세론자일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싼 게 뭐냐면 반도체가 싸고요. 자동차가 싸요 경기 소비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선택할 때 그래도 나는 덜 터지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당연히 그쪽 관련된 변화가 있는지 찾게 되는 거고. 예. 이건 제가 중원부원 설명하는 것보다 전에 제 신중호 팀장이 여기 와서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아까 제가 이제 결국 기대이익의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결국 기대이익을 나타내는 포워드 EPS예요. 포워드 EPS예요. 그리고 결국 이 방향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 여기 왜냐면 앞에가 잘못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저 아래가 잘못 적어놨는데 위에는 PER이 아래는 EPS인데 아래 보시면 약간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상의 한계예요. 여기 흰색선이 흐리게 나온 것들이 뭐냐면 그 연도의 그 기대이익이다 보니까 미래 걸 갖다 쓰면 우리가 가중평균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 내년 거 데이터를 많이 갖다 쓰죠. 당연히 내년 거는 올라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높이가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게 언제쯤 좀 흔들릴 수 있냐면 막상
10월에 가서 3분기 숫자가 나오면 이게 약간 내년 거가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건 2021년 거가 상당히 좋게 보이지만 네. 21년 게 반영시키는 거는 아마도 10월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바르게 내려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름이 낫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센터장이 보는 수출 관련 내용,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의 상승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대체로 여름에서 여름이라는 게 뭐 한 3분기 그 정도에서 랠리를 하다가 그렇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정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질문을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이 오면 많이 답변하는 게 뭐냐면 3분기는 좋고 4분기는 좀 쉴 수 있다. 다음에 데이터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년 1분기도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내년 2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보시면 예. 엄청나게 그로스가 나오겠죠. 내년 1분기에 가보면 2분기 숫자는 예. 왜냐면 4, 5, 6이 예. 코로나의 최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에 여름에 열심히 하고 겨울에 한번 기회 왔을 때 또 한번 잘 잡아서 상반기 내년 달리면 상당히 재산이 증식되어 있지 않을까. 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거를 지난 불타는 뜨거운 여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올여름과 내년 봄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잘 사야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10월이 되면 네. 내년도 전망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상당히 좋게 얘기할 확률이 높고 예. 겨울에 물렸다가 예. 뭐 이럴 확률도 있다. 이건 좀 뭐 아침에 좀 아침부터 좀 제 말투가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 마진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끔 예. 주식 여기서 주린이라는 표현이 처음 신음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영화죠, 마진콜이라는. 마진콜 아니 미국 영화입니다. 아 주린이라가 거기 나오는. 주식 초보자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금융위기의 예. 어떤 시작점을 표현해준 영화인데 예. 금융시장에서는. 반보를 앞서가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의미죠? 항상 보면, 네.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미국에서 마진콜에서 먼저 소위 그런 부동산 관련 채권을 팔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 MBS를 팔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영화를 다룬 건데 그 단어 한보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면 여름에 일찍 반보 빨리 시작했다가 또 가을에도 반보 빨리 좀 쉬었다가.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근데 저희들의 전략은 그렇게 본다면 뜨거운 여름이 아직 더 남아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왜 그렇게 보는지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그림 갖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그림인데 일드 갭이에요.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금 가격 같은 얘기하시지만 네. 많은 분들이 뭐 달러 약세기 때 금이다. 이거는 일면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거는 채권의 매력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 채권 매력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 상대 수익률을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게 주식과 소위 채권을 비교한 채권. 일드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 그림에서 맨 아래 그림에 연한 색깔의 선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일드갭이에요. 60년 왜 미국과 쓰냐? 한국은 잘 안 맞아요. 미국은 잘 맞아요. 최소한 네. 미국이 확 안 무너져야 우리 증시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본다면 쭉 올라오네요. 아니요. 올라왔다 이제 꺾였잖아요. 네. 이제 요 이게 꺾여서 내려올 때 주가가 랠리가 오고 네. 꺾여 내려오면 금도 올라가고 보통 이래요. 채권의 매력이 상당히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위험 뭐 금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내려와요. 너무 안 내려와요. 이건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뭔가 경제학자분들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겠죠. 경제이론이라는 거는 마치 절대불변의 물리학적 법칙으로 알고 계시지만 끝없이 경제의 어떤 현상이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후행적으로 이론으로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네. 이걸 설명을 누군가 해주겠죠. 뭐 워낙 채권 전문가시니까 연준이 옛날에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걸 줬나요? 연준이 금리 얘기도 안 해줬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 원래 패드 이후에 생긴 거죠. 옛날 패드 와처란 직업도 네. 있었어요. 연준에서 네. 몰래 보면서 연준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의견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이게 발전. 그러니까 고정돼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가끔 요즘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뭔가 법칙을 찾고 싶어하시고 뭐 차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도 자꾸 법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안 맞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끝없이 상대 가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드갭이 현재 1960년 이후 평균이 마이너스 0.18% 포인트인데 네. 지금 뭐 택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주식이 비싸다보다 채권보다 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이 비싸다보다 채권보다 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되는 거예요. 미국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위험자산인 주식 대비 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대비해서 월등히 비싸다. 그 정말 위험한 순간이 뭘까요? 정말 위험한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정상화되는 순간이에요. 금리가 올라오고 채권의 매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그 현상이 나올까요? 뭐 제가 이렇게 소장님이랑 얘기할 때는 자꾸 질문 던지게 되는 게 좀 가끔 촬영하는 걸 한번 까먹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어쨌든 저도 채권은 안 사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기채는 안 사죠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 네. 그림인데 네. 이건 어노멀리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펀드멘탈로 설명 안 되는 캘렌더적인 성격들. 네. 근데 미국 대선이 우리가 본다면 1928년 이후에 총 24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다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네. 7, 8월 시장은 항상 좋았어요. 네. 제일 안 좋은 게 10월입니다. 어노멀리 현상이라는 건 왜 나올까요? 이거 제도적인, 문화적인 어떤 구조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좀 찝찝하다는 거죠, 4분기가. 네.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불과 한 달 전에, 초장님과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여기 와서 저녁에 주로 오니까, 낮에 오늘 처음 왔는데, 아침에는. 뜨거운 여름 말할 때도 거의 다 그때 왜 뜨거운 여름을 얘기했냐면, 3분기 쉬었다가 4분기 간다가 대다수 의견이었어요. 네. 저는 3분기는 잘 모르겠고, 연초, 내년 초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여름에 일단 돈 벌어놓고, 챙겨두고 저축해놓고 또 잘 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최근에 놀랬던 게 뭐냐면 6월에 실수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면 코스피 200 기준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작년이 122조였어요. 근데 6월 달만 했을 때 거의 그 근처 왔길래 다 빠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6월 초에 한번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 2017 갈 때 대형주 삼성전자 가다 말았을 때. 예. 그때 왜 가다 말았냐면 이게 안 돌았었어요. 그래서 더 내려와서 아마 121조 뭐 한 100, 거의 120조 초반까지 왔었는데 이게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파스타 가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기대이익의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대이익이 뭐가 중요해.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경제를 예측하는 거나 채권 투자나 금 투자가 아니라면 네. 주식시장을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기대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터치 안 하면서 주식시장을 자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식당을 잘하는데 아 내가 금리를 예측해서 돈 빌려놓은 걸 잘할 거야. 아 내가 환율을 예측해서 아 원재료 가격을 싸게 수입할 거야. 이게 얼마나 그건 부수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기대이익을 구속하는 항목일 뿐이에요. 결정적 변수도 못 돼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염 차장이 보였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시켰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쫙쫙 생략해서 마지막 그림 맨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네. 똑같은 그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김동선이가 저녁에 제가 저녁에만 항상 오는 좋아하는 거는 네. 한 시간 반씩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부터 두 시간 내지 네. 편하게 하는데 오늘은 좀 아침에 짧게 했는데 이 바벨 전략을 보면 왼편 아래 보시면 성장주의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2차전지 순서예요. 제가 좋아하는 순서. 네. 네.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수익이 나셨어야지 들고 가셨어야지 네 번째 하나 남은 게 IT 하드웨어 남았어요. 우리 신중호 팀장 그래서 삼성전자 매우 좋아합니다. 네. 삼성전기 이런 거. 네. 가치주를 보면 제일 맨 끝에 조선화학, 은행, 철강도 화학의 소재를 말씀드리고 예. 자동차가 제일 좋아요. 일단은 IT 하드웨어랑 자동차를 비중이 낮다면 올리자가 저희가 이베스트가 드리는 포트폴리오 제안이고 그러면 이걸 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낫고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은 거고 예. 그러다 보면 돈이 좀 여러 개 생기겠죠. 그리고 최소한 카카오 주주라면 더 사진 말고 네. 팔지는 말고
뭐, 또 그 말씀 하나 물어보셔도 이제, 미국 말씀하면 그 다음은 꼭 미국 주식 물어보고, 미국 주식은 잘 모르고, 제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비중이 아주 높다면 좀 낮추는 게 낫죠. 예.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노이즈, 매일매일 나오는 매크로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아, 나는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구나. 우리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속도로 초보 운전자는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 운전할 때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동시에 보게 되면 운전이 좀 능숙해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속도로 나오실 분들은 최소 그 정도 되는 분들 나오시고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왕좌왕에서 돈만 손해볼 확률이 높아요. 빠진 날은 손절 배치고 오른 날 따라잡고. 왜 그러냐면 표현이 좀 익숙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전들이 하기로 속도감이 생겼을 때는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사실 좀 매우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장도 없을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아니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 네. 그걸 못 느끼고 수익률을 못 잡고 계시다면 네. 뭔가 문제가 있는 포트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운전 실력이 모자란 건데 네. 자꾸 이거를 운전 지도사에 탓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서 누가 운전을 가르쳐주고 옆에 운전을 지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운전을 나온다면 고속도로 매우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바벨이라는 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첨언해드리면 왼쪽 그 덩어리에는 성장주인데 성장주 중에 가장 안정성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성장주라고 하는데 참 네. 성장이 요만큼 나오는데 네. 참 매력으로 따진다면 제일 떨어지죠. 네. IT 하드웨어가 삼전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 가치주의 권역에서 그나마 꿈이 좀 개입이 되면서 성장성이 좀 보이는 바닥 붙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완성차가 일단 숫자가 나오고 네. 세계 자동차가 가동이 재개되면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금융위기에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요. 예. 그거는 제가 마나임 자동차 가격 지수 갖고 저번 시간 또 동영상 여기도 제가 다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들어보시면 근데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요. 자꾸 그냥 상상 속에서 추론하지 말고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안 돼요. 가까이에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매주 나오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시면 월보나 그러는데 차는 잘 팔려요. 그리고 최근에 기아차도 재밌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습니까? 카니발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된다. 보면 네. 제가 보면 자동차가 점점 종목이 확산되겠죠. 뭐 최근에 저희가 만도콜도 했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게 좋냐 나쁘냐는 다음 문제고 왜 그렇게 제가 사고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직접 투자하는데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네. 제가 하나 꼭 아침에 나오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아까 말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냥 제가 요즘 가장 어디 강연들 같은 데 가요 가끔 제가 네. 놀라울 정도로 한 방이 있을 것이다를 기다리는 분이 많더라고요. 하방 한 방. 네. 아직도.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너무 끝나고 나면부터 기다리고 서 계시잖아요. 어떤 네, 만나보려고. 막 그래서 두 분이 기다려서 막 네. 하도 절절하게 웃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주식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언젠가 한 번은 올 것 같아서 이걸 포지션 청산 안 하고 있대는데 청산하십시오. 그날도 똑같이 말했어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런 장 모르겠으니까 언제 빠지 그러니까 폭락을 하려면 변동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 3월은 그러니까 사시장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추세라는 게 있고 네. 추세가 없다가 두 가지로만 딱 두면 되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있다 없다로 나누는 거예요. 3월의 폭락은 추세 하락과 변동성이 같이 이루어진 장이었어요. 예. 지금은 추세 하락이 하락해도 조정이란 표현을 쓰는 거는 변동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퍼센은 변동성이 수반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만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정말 무모한 도전 하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방이라는 한 번 무너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또처럼 뭐 대박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아침에 제 말투가 원래 좀 또 하다 보니까 또 아침부터 또 걱정되는데 예. 저는 원래 저희 하우스 색깔이 그 말 주 모호하게 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틀려도 너무 욕하지 네, 네. 마시고 네. 그 아침에는 자주 오고 싶지만 이게 우리 앞으로 댓글 염 차장님도 오시니까 근데 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하는 다 드린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가을보다 여름이 낫다. 네. 그리고 내년 2분기를 겨냥한다면 겨울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저 중에 뭘 살 거냐 고민한다면 바벨 전략
PPT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신의 자료실에 우리 윤지호 센터장의 PPT 자료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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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페이지 2 앱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바벨, 아령같이 생긴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좀 상반되는 것들 잘 담아놔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